나도 모르게 뭔가 북극스럽고 야생스러운 걸 기대했나 봐요. 두려움 따위는 모르는 탐험가의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기 관광 안내센터도 있고 좀 오바했나 봐요. 그치만 아빠가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곳이니까요. 그리고 난생이 북극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고요. 스발바를 가는 비행기는 내일 생각하고 관광을 좀 해볼까요? 저 좀 신나요. 난생 처음 새로운 곳에 혼자 있는 기분이 이렇구나. 뭐 헬륨 풍선처럼 뭔가 가볍고 들뜨는 느낌? 아빠를 데리고 트롬셋 북극 박물관에 갈 거예요. 아빠가 엄청 좋아하겠죠?